2022 K3 리그 1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양주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천안 축구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홈팀 천안은 15위, 그리고 원정팀 양주는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하늘 색상이 천안시 축구단, 화면 왼쪽에 흰 색상이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하지만 김혜식이 나가는 공을 막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윤도와 올려줬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가슴으로 잡았고요. 오른발 마무리까지 박준혁이 막아냅니다. 박준혁의 선방. 박스 안쪽에서 김경훈의 날카로운 돌파 이후에 오른발 마무리까지 한 차례 천안의 골문을 겨냥해봤습니다. 잘라들어오면서 가슴으로 잡고 이후에 바로 반대쪽 골문을 노려봤던 김경훈의 슈팅이었는데, 김혜식 유연승의 압박, 빙글 돌면서 빠져나왔고요. 아웃프론트로 밀어줍니다. 라인 따라서 공 잡은 전석훈 돌파 시도 굴절되면서 빠져나왔어요. 박스 안쪽까지 한 번 더 치고 센터 쪽 이외 오른바울이 김승건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방금은 니어포스트를 너무나 잘 노렸었던 전석훈의 마무리였는데 질세라 김승건도 그것을 막아냅니다. 방금 돌파 다시 한번 보시죠. 아웃프론트로 잘 밀어줬고요. 전석훈이 스스로 마무리되면서 굴절된 공을 살려내면서 박스 안쪽까지 센터 쪽 치고 나오면서 오른발 마무리. 지금은 정말 골문 구석으로 아름답게 향했었던 슈팅의 궤적이었는데, 2022 K3 리그 1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양주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0으로 아직까지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천안, 오른쪽이 양주입니다. 박준혁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줬고요. 양주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센터 쪽 뒤로 빠졌어요. 김경훈이죠. 가슴을 잡고 왼발 마무리! 반대쪽에서 마무리해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심재민. 자신이 왜 후반전과 함께 교체로 들어왔는지 그대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용병술의 성공. 심재민이 스코어 1대0을 만듭니다. 사실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뻔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살같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깔끔하게 천안시 축구단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김경훈이 잡고 왼발 마무리가 박준혁 골키퍼 손 맞고 나가는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박스 안쪽으로 침투에 들어왔었던 심재민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이제 양주는 리그에서 8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7번이 1대0 승리였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도 이어질지. 이어 나갔어요. 박스 왼쪽 그대로 슈팅시도 옆구멍으로 때립니다. 벼락 같았었던 문슬범의 슈팅. 한 차례 추가 골을 노려봤습니다. 반대 전환이 잘 이루어졌고요. 좋은 터치 가져가면서 유연승이 내줬습니다. 한번 잡아놓고 바로 왼발 마무리. 후방 빠져나왔습니다. 방금은 정말 결정적인 기회가 김경훈 선수에게 올 뻔했는데 지금도 양주의 공격이죠. 빠져나왔습니다. 문슬범 한번 접어줬고요. 오른발 마무리! 심재민 오늘 거기 멀티골. 교체 신화를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0. 깔끔한 마무리. 양주시민축구단 그토록 바랬던 다득점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심재민의 마무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천안시축구단 골문 구석으로 향했고요. 그 이전에 문슬범의 돌파 이후에 컷백해주는 움직임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많지 않은 역습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결살려서 문슬범이 드리블 돌파 시도해냈고요. 박스 안쪽에서 컷백. 오른발 마무리. 바운드가 됐던 공이었기 때문에 심재민이 마무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심재민 자신에게 온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만 두 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심재민. 오늘 경기 양주의 히어로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천안축구단 두 명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최랑과 호도프가 준비하고 있고요. 전석훈과 강지용이 나오겠습니다. 최랑 선수는 사실 앞서
몇 번의 교체 출전 또 선발 출전도 했었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호드오프는 천안시 축구단으로 새롭게 합류한 선수. 다시 한번 한국 무대에 치고 나오면서 로빙 패스 시도해봅니다. 헤더 떨궈졌고요. 호드오프 잡았어요. 찔러줍니다. 박산쪽 오른발 마무리까지. 이것이 높게 뜨고 맙니다. 최랑 방금은 이 세컨볼에 대해서 호도프가 좋은 터치를 가져갔고요. 이후에 침투하던 최랑도 잘 바라봤었는데 네, 이 마무리 슈팅이 조금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방금 호도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나왔죠. 던져줍니다. 떨궈졌고요. 세컨볼 천안이 따냅니다. 빼내왔어요. 호도프 이후에 오른쪽 넓은 공간입니다. 수비 없고요. 공잡은 장한영. 한 번 더 밀어줍니다. 반대쪽으로 왼발 마무리. 이 슈팅이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았었던 천안의 공격 전개하지만 득점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었던 천안. 이석규에게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요. 호도프의 이 오른쪽 공간을 바라봤었던 패스가 정말 공간을 찢어놨었고요. 장한용의 아웃프런트 패스도 좋았었는데 마지막에 반대쪽에서 이석규의 왼발 마무리가 김승건 골키퍼에게 약간 방해를 받았을까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동료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이후에 따봉까지 날려줬습니다. 지금 파이널 서드까지 나왔어요. 장한용 오른쪽 김대생 왼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호도프 헤더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호드오프의 첫 번째 슈팅. 황은석 결국엔 빼앗겼고요. 천안의 공격 나가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김석진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중앙 쪽 심재민. 빠져나오는데요. 박스 근처까지. 비트비트의 리우에 오른발 마무리. 골대 강타.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홍재민. 심재민이 수비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수비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4명이었네요. 넘어질 듯 넘어질 듯 결국 오른발 마무리까지. 2022 K3리그 1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대2로 원정팀 양주가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